실무를 하셔요, 지금? 실무 하세요?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일하시는 분 같아. 자, 관상동맥. 관상동맥 몇 개예요? 세 개요. 자,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이 있었습니다. 자, 관상동맥 질환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그 위험 인자가 있긴 하지만 제가 그 쓰리고라고 했던 관상동맥 질환의 쓰리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가 위험 인자가 있었어요. 이건 얘기해 보시면 하나는 쓰리고니까 고고의 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입니다. 등등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그 협심증에 있어서 그 진단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진단에서 심전도도 있었고 혈액검사도 있었고 협심증에 있어서 운동부하검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협심증에서 가장 뭐 중요한 확진검사라고 하는 게 헷갈리죠? 그렇죠. 관상동맥 조영술이에요. 근데 조영술하고 조형술은 또 달라요. 조형술. 조형술은 성형. 관상동맥을 성형한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주는 게 조형술이고 조영술은 관상동맥에 조영제를 집어넣어서 모양을 보는 거, 막힌 모양을 보는 게 조영술입니다. 협심증에 있어서 그 설하로 녹여 먹어서 이걸 완화해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니트로는 굉장히 중요한 약물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밖에 뭐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그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경우가 있고요. 뭐 헤파린이라든가 뭐 이렇게 약물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칼슘 기량제, 베타 차단제는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심근경색증이 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심장 상태가 거의 뭐 그 심장 발작 수준으로 오는 거예요. 협심증은 내가 이렇게 참을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협심증은 빨리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그렇게 급박하게 움직였을 때만 그러는 건데 협심증은 옛날에 자다가 돌아가셨다거나 급체해서 돌아가셨다거나 그런 분들 다 심근경색증으로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발작적으로 멀쩡하게 있다가 그냥 발작적으로 그냥 가슴을 쥐어잡고 말할 수가 없어요. 쥐가 난 거랑 똑같이 온 거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슴을 이렇게 부어잡고 119 타고 응급실을 갔을 때 두 가지 검사를 응급실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게 심전도라든가 혈액검사만 하고요. 뭐 혈관 조영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심전도상에서 ST 상승됐다거나 아니면 혈액검사 심근효소가 있어요. 그거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심근효소가 많이 올라갔다. 그럴 경우는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는데 오자마자 돌아가셨을 경우에 아무런 검사 없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부검을 통해서 심근경색증을 손에 사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원인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좋으셨던 분이 뭐 좋으셨던 분이 안 졸아요. 너무나도 저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관상동맥 질환 있으시잖아요. 거기에서 예리하셔요. 아주 예리하셔가지고 합격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발견하셨나 모르겠는데 그 증상 있죠. 예습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증상에서 그 3번 있죠. 이 3번 내용은 잘 읽어보셔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심근경색증의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협심증의 증상 3번. 3번 읽어보세요. 이건 심근경색증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니까 요거는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질문 훌륭하셨어요. 자주 이렇게 질문해주시고 이게 현강의 중요성은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가면서 눈 마주치면서 네네네 네. 협심증 있죠? 협심증 관상동맥 질환 3번 관상동맥 질환에서 1번 협심증 있잖아요. 거기서 3번 증상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3번 내용이 심근경색증의 증상이에요. 이거는요.
딱 예리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심근경색 중에서 이제 원인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심근경색도 저번 시간에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조금 나갔고 S대 상승 나왔고요. 원인을 보는데 원인 1번 보도록 할게요. 관상동맥 혈류 장애로 인한 심근허혈, 한마디로 말해서 자 밑줄 협심증이에요. 심근경색증의 원인은 협심증이에요. 협심증이 있으신 분들은 심근경색증이 옵니다. 앞으로 내가 아 올 거야, 내가 몇 년 안에 심근경색증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의 원인은 협심증, 혈관이 좁아진 상태죠. 그런 경우 협심증의 증상 나와 있고 2번 보도록 할게요. 관상동맥 질환의 이제 위험 인자가 아까 3고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당연히 고령이 있죠. 나이가 많을수록 혈관이 노후화되겠죠. 경구피임약이 딱 나왔어요. 경구피임약하고 무슨 상관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경구피임약은 먹는 피임약, 여자들이 먹는 피임약인데 경구피임약을 먹게 되면 혈류의 상태가 느려져요. 혈류의 상태가 늦어지면서 혈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거예요. 혈전, 피떡을 만드는. 그래서 그 여성분들은 경구피임약을 처방받을 때 뒤에 주의사항을 보면은 혈전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주의사항이 나와요. 혈전은 곧 피떡이기 때문에 심근경색증, 뇌경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심근경색증이 원인이고 흡연 음주는 거기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흡연 음주는 뭐 거의 뭐 원인에 모른다. 잘 그러면 흡연 음주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관식이잖아요. 근데 고혈압 아까 설명드렸고요. 혈관 질환에 있어서 혈관염이라든가 그런 혈관 질환이 있을 경우는 치유되고 반복되면 또 흉터가 생기면 두꺼워지고요. 당뇨병 아까 설명드렸을 거예요. 고3고에 들어갔었죠. 당뇨 왜 당뇨가 됐냐면 고혈당이라고 표현도 되고 당뇨병이라고 표현이 돼요. 고대 시대에 어떤 귀족들이 살이 쪄서 죽은 거예요. 배가 나오고 그래서 왜 이렇게 살이 쪄서 죽을까? 근데 그분의 소변에 벌떼가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벌떼가 몰려들지? 그리고 소변을 찍어 먹어봤더니 다 달았던 거야. 아, 그래서 당뇨구나. 그래서 당뇨병의 유래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은 곧 고혈당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당뇨병 3고였어요. 그리고 가족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당뇨기 때문에 우리 딸들이 당뇨 있는 딸이 있었다. 가족력, 대동맥류, 뭐 대동맥류, 혈관염 같은 의미입니다. 그 혈관의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는 상태. 선천성 기형, 혈관이 선천성으로 기형일 때 관상동맥이 쇼크, 빈혈. 자, 빈혈하고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빈혈도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쇼크도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여기서의 쇼크는 저혈량 쇼크예요. 쇼크, 빈혈, 산소가 부족한 상황 전부 다 같은 건데 왜 그러냐면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적혈구가 응집을 일으켜요. 한의원 가시면 뭐 피검사 해준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응집됐네요, 피가 뭉쳤네요 라고 간단하게 검사해주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혈량 쇼크라든가 빈혈,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 접해지면 적혈구는 서로 뭉치는 작용을 갖고 있어요. 적혈구 응집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혈전을 일으키는 율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피떡을 일으키는 율이 많아진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인자 중에 3고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다른 거는 모르셔도 된다. 하지만 3고는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증상 보도록 할게요. 증상은 협심증과 통증의 정도가 앗소리가 안 날 정도로 해요. 쥐가 났을 때 어때요? 소리가 아프다는 소리 못 날 정도로 그냥 심장 발작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호흡곤란도 오고 방사통 쥐어짠다. 그거 3번을 예리하게 맞춰주셨던 거예요. 4번 볼게요. 상당수 특히 고혈압 또는 당뇨 환자 이렇게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증상이 없이 올 수가 있어요. 흉통 없이 그냥 소화가 안 되네, 내가 체했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진단 보도록 할게요. 진단은 임상 증상을 물어봐야죠. 어떻게 아프셨어요? 여러분, 식도염 같은 경우는 식도 자리가 심장 자리예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여기가 쓰리고 아파요 라고 오신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심근경색증인 줄 알고 오시는데 내시경 하게 되면 식도염으로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식도염의 증상은 쓰리고 아프다. 하지만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증상은 쥐어 짠다. 쥐어 짜는 통증을 갖고 오는 게 특징적인 거예요. 근데 무슨 어떤 경우는 발로 누른다라고 표현, 교액감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심장을 그냥 막 목으로 쫄라버리는 그런 듯한 느낌을 교액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증상도 있고요. 임상 증상을 물어봐. 아, 이렇게 쥐어짜듯이 아팠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심전도 혈액 검사 여기서 그 협심증의 혈액 검사랑 달라요. 협심증의 혈액 검사에서는 심근 효소 검사를 안 했고요. 거기서는 고지혈증이라든가 당뇨 검사를 했고요. 심근 효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간 기능 여러분들 아시죠? 간 기능 검사에서 간 기능 이제 검사에서 여러분 뭐 GOT 뭐 GPT 여러분 요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시더라고요. 이게 300이다, 400이다 나와요. 그럴 경우에 간 기능 효소 검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효소라고 하는 애는 나쁜 아이는 아니고 간 기능에서 한 아이들이에요. 얘네들 아이들이 간염이라든가 간경화라든가 간이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간에 못 살겠어. 그리고 혈액에 그냥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에서 GOT, GPT는 간 효소거든요. 걔가 혈액으로 나왔다는 것은 간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구나. 간접적인 지표예요. 심근에 사는 효소가 있습니다. 심장에 사는 효소가 혈액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심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네. 지금 여기가 뭔가가 멍이 들었거나 뭔가가 지금 심장이 아픈가 봐. 심근 효소가 혈액에 튀어나왔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심근 효소가 혈액 검사에서 높다는 것은 심장 근육에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심근 효소 검사로 우리가 진단 내리는 겁니다. 자, 아까 협심증에서의 혈액 검사는 고지혈증이라든가 당뇨를 보는 거였고요. 심근 경색증에서는 심근 효소를 보는 거예요. 자, 심근 효소 검사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다 나오거든요. 수치 검사를 확인합니다. 심장 초음파로는 확진되진 않아요. 심장 초음파는 어떤 검사냐면 움직이는 검사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심장의 기능이 지금 잘 움직이네, 설설 움직이네 그런 기능 검사이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는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심 기능을 확인하는 거예요. 심장의 좌심실이 움직이는 정도, 잘 움직이는지. 그런 모양을 움직임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기능 상태를 보는 거다. 확진 검사 아닙니다. 4번에 심혈관 조영술 아까 확진이에요. 대퇴동맥으로 들어가가지고 조영제 삽입해서 그림자로 막혀있는 걸 보는 겁니다. 자, 검사 소견 보도록 할게요. 자, 심전도 아까 설명드렸을 거예요. 심전도에서 ST 분절 기억나시죠? 좌심실이 탁 치고 올라갔어요. 그죠? 착 치고 올라왔을 때 탁 떨어지는, 딱 떨어질 때 팍 퍼져줘야 하거든요. 근데 안 떨어지고 ST가 이렇게 상승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ST 분절 상승. 요거는 심근경색증의 아주 급성 심근경색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이거는요. 자, 요거는 ST 분절이 상승됐다. 여러분들 그래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좀 읽어볼게요.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약으로 허혈치료로도 정상화되지 않아요. 계속 서너 번을 녹여서 먹었는데도 통증이 가라앉질 않아요. 최소 2개 이상의 인접 유도, 뭐 이미 ST 상승이 있어야,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S 상승이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완전 폐색 시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ST가 상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구성 상승이 나타난다. 2번 혈청 심장 표지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나오지만 여기서 뭐 다 근거로 삼지는 않고요. 여기서 이제 손해 사정하실 때 보시면은 전부 다 해당되지는 않아요. 지금 CK라고 하는 거는 근육 골격근하고 평활근에 존재하는 그 효소예요. 그러니까 근육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골격근, 평활근 이렇게 횡문근 있죠. 이렇게 존재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심장이 안 망가지고 딴 데 망가져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CK 같은 경우는 가만은 하지만 이것도 심장의 효소만 보는 건 아니죠.
자, 여기서 2번 밑줄 그으시는데 CKMB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CKMB라고 하는 거는 주로 심장 근육에 사는 효소예요. 얘가. 그러니까 심근 효소 중에 CKMB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주로입니다. 심장 근육에 사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CKMB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심장 근육이 지금 뭔가가 파괴됐구나. 그렇게 의미해 보시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ST 상승이 있거나 CKMB가 이게 높아진다는 것은 심근경색증을 확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두 가지 요소다. 그리고 3번에 트로포닌 같은 경우는 근육 단백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근육에 다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혈청 검사에 표지자를 적으세요. 그러면 더 적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 CKMB가 가장 정확하다. LDH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는 그 저스탄 탈수소 효소인데 모든 조직에 포함되어 있긴 해요. 이것도 그렇게 정확한 검사는 아니고 미오글로빈이라고 해서 근세포, 근육세포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CKMB만큼 정확한 검사는 없다 이거예요. 3번 영상검사 보도록 해요. 심장초음파는 기능검사라고 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검사예요. 좌심실, 아까 심장을 그렸을 때 엔진의 역할을 하는 곳이 좌심실이에요. 좌심실에서 심장을 쏴주는 거거든요. 쏴줄 때 그 심장의 기능 상태를 보는 건데 치료 전략은 예후라든가 그럴 때 보는 거지 보조적인 걸로 사용하는 거지 확진 검사는 아닙니다. 자, 이번에 심혈관 조영수를 보시면은 심혈관 조영수는 이제 확진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확진 밑줄 확진 검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저번 주 제가 그걸 자료 좀 봐. 여러분들 그 손해산업사한테 시험 보시기 전에 드라마 보지 마시고 그거 뭐지? 치료일이 있던데 메디컬 드라마 치료일 있어요. 거기 화요일마다 하는 건데 거기서 이 심근경색에 대해서 나왔어요. 50대 초반의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거 심근경색증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거를 판단해 주는 건데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메디컬 다큐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시험 보시기 전에 이런 다큐 있죠. 이런 걸 유튜브 같은데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거 많이 의학적인 거 있어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엊그저께 저번 주에 나와서 제가 이거 보면서 심혈관 조영수를 하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딱 뚫어버리더라고요. 이걸요. 대퇴로 막 집어넣어갖고 막 뚫어버려갖고 이 건더기를 긁어내는데 찌꺼기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살렸다고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심혈관 조영술은 대퇴동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치료 후 예후 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최근에 심혈관 조영술 또는 혈관 내 초음파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같이 하기도 하고요. 하면서 조영술 후에 심혈관 성형술도 하기도 하고 스텐트라고 해서 스텐트를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것도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3번은 동위원소 검사는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어요. 이거는요.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고 핵의학검사라고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내분비계 질환이라고 보이는데 내분비는 내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예. 우리 머릿속에 여기 정수리 이쪽으로 들어가면 정말 은행잎 정도 되는 조그마한 콩알 정도 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뇌하수체예요. 뇌하수체는 검사할 때도 그냥 코로 집어넣어서 내시경 쪽으로 할 정도로 여기 중간에 위치하는 게 뇌하수체인데 뇌하수체는 우리 몸에서 지시사령부 호르몬. 자 보시면 성장 호르몬은 바로 성장 호르몬 분비하세요.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 남포 자극, 남자 같은 경우는 남성 자극 호르몬, 여성 자극 호르몬 이렇게 총사령부예요. 이게 뇌하수체. 뇌하수체의 종양이 생겼을 경우에는 과다 분비가 되버리는 거예요. 호르몬이 다 과다 분비가 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지 않고 그 옆에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호르몬의 영향은 없고 어디를 누르냐 하면은 그 뇌하수체 위에 시신경이 있어요. 거기를 눌러요.
그래서 눈이 안 보여지는 시력장애. 그러니까는 시력이 갑자기 멀었어요. 눈이 그냥 실명이 될 위기야. 근데 병원에 갔더니 검사했더니 시력엔 이상이 없고 뇌하수체 종양이기 때문에 시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뇌하수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호르몬, 내분비의 총사령, 지시사령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뇌하수체의 선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선이 뭐야? 세미의 샘. 뽀글뽀글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 선 조직의 종양이 생긴 거라는데 뇌하수체는 뇌 한가운데 존재해요. 그래서 콩알? 은행잎 알 정도, 콩알보다 큰 그 정도로 존재하는 게 이게 뇌하수체 굉장히 작지만 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임신을 못해요. 어떤 분이 계속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다 이상이 없어. 자궁 나서 다 건강해요. 근데 검사했더니 뇌하수체에 이상이 있었어요. 뇌하수체 종양이었어요. 그 여기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뇌하수체 종양 제거했더니 바로 임신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아이는 키가 안 크거나 또 어떤 부분은 성인이 되셨는데 막 말단이 비대대. 말단 비대증은 여기가 농구선수 누가 있잖아요. 말단이라고 이런 데가 비대되거나 이런 데 코끝 이런 데가 비대되는 걸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계속 성장되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키는 안 커. 안 크는데 이런 말단 코, 터 이런 데가 비대해지는 걸 말단 비대증인데 검사했더니 뇌하수체 선종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말단 비대증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내분비계 보도록 할게요. 자, 내분비계는 박스 보시면은 호르몬을 알고 있어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호르몬에 대해서 좀 볼게요. 뇌하수체는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을 전엽, 후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뇌하수체 전엽 볼게요. 엽호는 어떤 보자기거든요. 이렇게 엽호 자극 호르몬인데 두 가지 호르몬 분비돼요. 자극 호르몬이니까 난소에서 엽호 성숙. 자, 여기서 난소 사춘기 때 난소 자극하세요. 남성들은 여기 보세요. 정소 정자 만들어내세요 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성숙.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든가 황체 형성 호르몬은 여성들한테 배란시 프로락틴 수유 무유수유 성장 호르몬은 성장이 끝났을 때 이게 계속 분비가 되면은 말단 비대증이 생깁니다. 이거는 그리고 너무 많이 분비되면 키가 크거나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면 키가 작거나 그런 게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부신 피질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부신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따 볼 건데 신장이 이렇게 있으면 신장에 꽃갈 모자가 쓰여져 있어요. 꽃갈 모자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신장의 부속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부신이라고 하는 거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부신기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부신 피질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스테로이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극 호르몬이니까 갑상선 여기 자극 호르몬. 갑상선. 갑상선을 자극시키는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을 보도록 해요. 옥시토신, 자궁수축 호르몬. 여기까지만 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뇌하수체에서는 이런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 정도만 알고. 자, 의의를 보도록 할게요. 자, 뇌하수체 선종이란 뇌조직 호르몬 분비하는 뇌하수체 양성. 이거는 악성은 아니고요. 양성. 착한 종양이에요. 분류 보도록 할게요. 비기능성. 비기능성이니까 호르몬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호르몬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은 세포들이 종양으로 발달하는 경우인데 종계 호르몬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신경 조직을 압박을 해요. 어디를 신경을? 시신경이 바로 위에 있거든요. 이 위에 바로 위에 시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여기를 그냥 종양이 커지니까 시신경을 압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차신경이 딱 있거든요. 시신경이.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상황. 시력지와 시야가 감소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성 종양은 아예 호르몬까지 건드렸어요. 호르몬을 건드리니까 자꾸 과다분비가 되는 거예요. 자꾸 종양이 호르몬을 막 만들어내라고 과다분비가 되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아주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호르몬 과다분비. 자, 진단 보도록 할게요. 방사선적은 뇌 MRI 찍죠. 고해상도 뇌혈관 조영술로도 가능합니다.
혈액 검사를 해요. 호르몬 검사를 다 해버려요. 다 해요. 여러 가지 호르몬 검사 다 해요. 여성 호르몬, 뭐 갑상선 호르몬 다 했는데 다 그냥 다 높아. 그랬을 때 진단 내리는 거예요. 호르몬 수치 검사를 하기도 하고 기능성과 비기능성 판단 요소에서는 이제 유주 분비 호르몬이라든가 이것도 호르몬 검사를 다 해요. 다 해가지고 코티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는 부신 피질 스테로이드 쪽이에요. 티포는 티포는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 아시는 분 티록신 호르몬 여기 검사 남성 호르몬 황체 형성 남포 호르몬을 다 검사를 했을 때 검사하는 거예요. 여기 진단은 치료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 치료는 외과적인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방사선 치료 등등등이 있는데 크기가 큰 비기능성 종양이 시야장애라든가 주변을 압박했을 때 눈이 멀었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럴 경우에는 종양을 제거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들어가서 제거하는 시력이 회복되는 그런 거고요. 방사선 치료. 수술적으로 어려워요. 그럴 때는 방사선 치료하는 그런 겁니다. 자, 약물요법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소마토스타틴 유조체는 말단 비대증을 억제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약물 치료는, 진단은.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셔서 이거는요. 어떤 여자 가수가 나왔어요. 여자 가수가 나왔는데 얼굴이 둥글했어요. 이 무슨 가수인데? 가수인데 얼굴 둥글하고 살이 막 찌신 분이 7, 80년대 굉장히 유명하셨던 가수였어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는데. 근데 아시는 분들은 화면을 딱 봐도 저 사람은 쿠싱이야 라고 할 정도로 얼굴은 문페이스 달덩이였고 살이 찌면서 배가 나오고 팔 다리는 가늘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의학적인 사람 의사나 간호사들이 봐도 저 사람은 쿠싱이라고 진단을 낼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살쪘다고만 생각했는데 검사해봤더니 쿠싱 증후군이었어요. 쿠싱 증후군은 왜 나타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장은 이렇게 있고요. 신장 위에는 이렇게 꽃갈처럼 씌워져 있는 이렇게 부속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신이에요. 그래서 부속기관이다 부신이에요. 부신이에요. 부속 신장이다 그래서 부신인데 얘를 이렇게 해서 볼게요. 제가 이걸 이렇게 얘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봤을 경우에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여기를 우리가 껍질에 해당되는 피질이 있어요. 여기는 알맹이에 속하는 수질이 있어요.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 역기를 든다거나 단거리를 뛰고 나서 도핑 테스트를 하게 돼요. 도핑 테스트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 많이들 스테로이드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를 검사하잖아요. 도핑 테스트. 그리고 뭐 근육질, 육체미를 하셨던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먹었냐 안 먹었냐에 따라서 근육의 강도라든가 어떤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육체미 하는 사람들은 스테로이드를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굉장히 육체의 어떤 그런 조직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 피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스테로이드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질에서는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혈압이 떨어졌을 때 높여주는 호르몬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데 이 피질에서 나타나는 것도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응급 상황에 있을 경우에 내가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몇 년 전에 어떤 할머니가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손자를 업었어요. 업고 매달려 있었어요.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때 부신 피질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그리고 어떤 엄마가 차에 깔린 딸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차를 들어요. 그럴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내 몸에서 어떤 염증이 생겼는데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항염,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게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르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이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신 피질 호르몬에서 스테로이드긴 하는데 그 무혈성 괴사에 있을 경우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무혈성 괴사도 나와요. 그거 아세요? 그럴 경우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거는 혈관 혈류를 차단해버려. 차단해서 차단하니까는 뭐 산소 공급이랑 영양 공급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한 사람들은 무혈성 괴사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혈액을 차단해가지고 이거 항염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저도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여기 바르거든요. 아토피는 약이 없어요. 어떤 약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항염 작용 때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씁니다. 그래서 부신 피질 기능인데 그 가수가 아토피라든가 천식이 있는 천식도 약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써야 돼요. 그러면 얼굴도 동그래지지만 털이 많아지는 다모증도 생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부신 피질 호르몬이에요. 부신 피질을 피질이 뭐냐면 껍질이에요. 껍질이다라는 뜻이고 이 수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신이라는 기능은 우리가 응급 상황에 출현할 수 있는 호르몬이 부신이에요. 껍질과 알맹이로 표현되는 건데 부신피질 긴황지증은 우리가 다른 말로 쿠싱 증후군이라고 쿠싱 증후군이에요. 자, 부신은 양측 신장의 윗부분에 위치한 내분비샘으로 안쪽을 우리가 수질이라고 합니다. 알맹이에요. 혈관을 수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나와요. 혈압을 조절하는 아드레날린, 바깥쪽의 피질은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부신인데 한번 부신피질 호르몬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신피질 호르몬에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더 세요. 콜레스테롤이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호르몬을 만들거든요. 콜레스테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너무 콜레스테롤 약을 먹다가 100 콜레스테롤은 13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130에서 200 그 사이여야 돼요. 130에 100. 근데 콜레스테롤 계속 먹다가 100 이하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90 막 그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호르몬 생성이 안 돼요. 그리고 뇌막을 형성하는 것도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낮게 되면은 남성 성기능 기능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를 만드는 원료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부신피질 호르몬 중에서 혈액과 조직액에서 이온 균형을 조절하는 호르몬 집단으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인데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중에 하나예요. 신장에서 나트륨 이온과 제흡수 칼슘 이온 분비를 촉진을 해서 스테로이드 힘을 번쩍 그러니까 굉장히 초인적인 힘을 하는 건데 여기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우리가 말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먹는 약도 있고 연고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호르몬 중에 가장 강해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 굉장히 강했죠. 우세하고 코티솔은 당합성 증가와 항염 작용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굉장히 그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뭐 어디에 쓰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이게 현대 의학으로는 할 수 없는 데 쓰는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부신성 호르몬에서 여러분들 저한테도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요. 남성분들한테도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부신에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소량 나오지만. 그래서 폐경기 되면 어떨까요? 폐경기 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지만 부신에서 나오고 부신에서 그나마 나온 남성 호르몬 때문에 남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폐경기가 되면. 우리 그 모 대통령 있어요? 우리 부신 기능? 저하. 저하로 어떠셔요? 그 나오잖아. 부신 기능 저하. 그래가지고 거의
기운도 없으시고 막 이렇게 다니시잖아. 부신 기능이 항진되면은 쿠션증후군이 생기지만 부신 기능이 이렇게 저하되면은 모든 게 의욕이 없고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근데 검사해 보면은 부신 기능이 저하. 아, 이렇게 피곤하지? 이렇게 보면 부신 기능도 저하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남성화, 여성화, 예.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에스트로겐 여성화 호르몬이 부신 피질에서 조금 소량 분비가 돼요. 그래서 사춘기 때 그 정소라든가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부신 피질에서 오히려 역행해 버린 거예요. 폐경기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부신에서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남성화가 되니까는 막 겁날 것이 없어요. 막 소리도 빡빡 지르고 부부 엄마와 아빠의 그 소리 지름이 엄마의 갱년기 때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게 부신에서 향해지는 겁니다. 부신 수질은 알맹이에요. 알맹인데 그 응급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호르몬이 나와요. 저한테 내분비야 15%인데 부신 피질 호르몬의 조절을 받지는 않지만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자 여기서 1번에 아드레날린이랑 에피네프린 혹시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에피네프린은 응급약이에요. 혈압이 떨어져서 혈압을 딱 특기해주는 거. 그래서 응급실에서 혈압이 뚝뚝 떨어져요. 요즘에는 그런 건 없지만 그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서는 요즘에는 내가 중환자에서 죽기 전에 어떠한 생명 연장을 해주지 말라는 그런 각서를 받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걸 받진 않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으면 환자들이 막 심장이라든가 맥박이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의사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혈압이 막 80, 70으로 뚝뚝 떨어져요. 그럴 경우에 이 부신 수질의 에피네프린을 한 방 딱 놔주면은 혈압이 쫙 뛰어버려요. 심장이 막 뛰어요. 그러다 그 약이 떨어지죠. 그러면 또 떨어져. 심장에 떨어져요. 그러면 환자들은 옆에서 막 울어요. 그러면 또 에피네프린을 쫙 줘요. 그러면은 혈압이 또 상승돼요. 그런 건 여러 번 반복돼요. 근데 의사들은 알죠. 이 사람은 생존 가망성은 없고 그냥 보여지는 심전도다라는 거를.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그런 경우에 어떠한 약도 쓰지 말라. 사람은 지금 머리는 죽었지만 그냥 심장만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몇 번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에피네프린을 주다가 차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에피네프린을 줘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트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어서 그 중요한 에피네프린이 여기 나와요. 근데 내가 응급상황이 되잖아요. 내가 막 출혈이 막 돼요. 그러면은 부신 수질에서 활동을 해. 지금 내가 출혈이 많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빨랑 부신 수질 작동을 해. 그러면서 에피네프린 막 분비가 돼요. 내 스스로가. 그러면 혈압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신이라는 기능은요. 내가 응급 상황에 활동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오래전에 일인데 30년 된 것 같아요. 어떤 괴한이 있어서 괴한이 나타난 거야. 저는 100m 20초를 뛰는 여자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딱 팔목을 잡았었어요. 그때 20살 때인가? 근데 왜 그러세요? 했는데 막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는 그 사람이 팔을 놓는 순간 초인적인 힘이 발휘 돼가지고 10초에 내려 그냥 엄청 제가 이렇게 빨리 뛰는지 몰랐어요. 그게 바로 스테로이드가 호르몬이 나온 것 같아요. 막 저기까지 막 뛰어가가지고 근데 숨이 안 찬 거예요. 엄청 뛰어가 몇백 미터를 뛰어가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때 내가 숨도 안 차. 그게 바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확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때 내가 아 이게 바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 19인가 20살 때.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간에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근육에서 자세하게는 알 필요는 없고요. 포도당 섭취 뭐 해서 이제 갑자기 이거 갖다가 막 그 에너지를 막 끌어당겨. 그래서 그냥 쫙 혈압을 딱 상승시켜. 얘를 살리고 보자.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맥박수라든가 심박출량을 딱 증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딱 증자시켜서 이 사람 생명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부속기관이 바로 부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초 혈관의 혈압 상승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부신이라는 기능인데 이제 부신 피질이 기능이 항진돼도 문제고요. 부신 기능이 저하돼도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신 기능 저하증 아시죠? 요거 그래서 부신 기능 저하증, 부신 항진증은 그 이 모 가수가 돼서 쿠싱 증후군이라고 굉장히 그냥 쿠싱이라고 해서 우리는 배울 때 굉장히 막 몸이 쿠션이 굉장히 많이 변 쿠션감 있게 변한다. 그래서 쿠싱 증후군이라고 외웠던 것 같아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는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 하고 좀 하고 근데 복습하고 끝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복습까지 하고 딱 하면 끝. 시간이.